ようこさん、ジェインさん、リュウ先生のセミナーは午後2時からですよね。急にセミナーが延期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ご連絡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が、私もうっかりしてしまって。え、じゃあいつになったんですか？工房の方たちとも調整中のようなんです。ごめんなさいね、わざわざ来ていただいたのに。カラスの仮面の購入の件は大丈夫ですよね？もしかしたらこれお役に立つかもしれません。風間先生が作家生活20周年を記念してパーティーを開かれるそうなんです。よかったらジェインさんもいらっしゃらない？風間先生と親しいからこのパーティーに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わ。ジェインさん、ご紹介します。こちらは韓国からいらしたアートコンサルタントのムンジェインさんです。まもなくオープンするヘッシングループの布施ギャラリーディディの初の展示会を担当されています。ヘッシングループの新婦人は研究家ね。はい、風間先生によろしくお伝えするようにとのことでした。それで劉先生は？劉先生はめんどくさいだとアタック白状なやつだよ。あ、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今日は日本の美術界の方とお知り合いになるいいチャンスですから。劉先生ったらね。あの、どうも。あ、どうも。つまんないパーティーですね。あ、え、まあ、バッグ素敵ですね。それが置くところがなくて。俺が代わりに言っときますよ。ああ、いいいい、大丈夫です。ああ、いい。ああ、とけ、ああとけ。韓国サラミね。お、韓国サラミよ。반가워요。여기너무시끄러운데중앙대나갈래요？화가세요？네。아아니요，그냥좀일이있어서。그쪽은요？난그냥초대장받아서온건데재미가없네。혹시우리아는사이는아니죠？목소리를어디서들어본것같은데。날요？이름이뭔데요？문재인이요。그쪽은요？파티끝나고우리요트나갈래요？요트요？거기가면우리둘만있을수있는데。 이름도모르는사람이랑그런데가는건좀그런데요？ 이름가르쳐주면가는건가？ 나마음에들어서따라나온거아니에요？ 아닌데그냥같은한국사람이니까반가워서。드레스도안입고다날가빠진명품가방들고여기까지온건어떻게든이자리에참석해서뭐라도건지겠다는거아니냐고。뭐라고요？남자라든가。나보고어쩌라고？아，어떻게？어，아빨리요！사람죽는다고빨리요！혹시너가나나니또엎드려？나이좀봐！또엎드려！너니까너이렇게나이또。
태성 씨 걱정했잖아. 어디야? 의무실이요. 저 의사 선생님은 그쪽 괜찮은 거 확인하고 나가셨어요. 그 사람은? 아, 물에 빠진 다른 분이요? 아까 돌아보니까 안 계시던데.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제이서. 아, 요코사. 저 잠시만요. 안 들리나? 끊겼나? 여보세요? 제인 씨? 제인 씨? 저예요. 누구? 웬일이니? 제인이 누구예요? 알거 없잖니요. 숨겨둔 딸이라도 있으셨어요? 갤럴 일 도와주는 사람이야. 왜 전화했어 쓸데없이? 저 아파요. 그래? 그럼 병원 가봐라. 끊자. 저 잠깐만요. 돈 필요하니? 돈은 썩어 넘칠 만큼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끊어요. 아, 예. 잠깐만. 그 사람은 만났니? 누구요? 아직 못 만났나 보구나. 너한테 사람 하나 보냈다. 그래요? 이번에 얼마 만에 돌려보내드릴까요? 일주일. 아니, 며칠. 짧을수록 좋아. 상관없어. 아니 평생 네가 데리고 있든지. 아무튼 실력 발휘해봐. 칭찬인 거죠? 우리 집안에선 구질구질한 쓰레기는 너안 하면 충분해. 그러니까 오랜만에 집안에 도움되는 일 좀 해봐. 싫다면요? 마음대로 하렴. 거지가 되든지 말든지. 예쁘다. 보통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지?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우리 엄마는 그러던데. 보통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그 10배로 더 아프대요. 진짜 엄마라면 그러겠지. 선영이는 누구예요? 아까 저보고 그렇게 부르던데. 많이 아파?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전화라도 해봐요. 안 받아. 그러면 받을 때까지 해봐요. 안 받더라고.
것도 안 가져오나 하고. 잠깐 기다려봐요. 갖다 줄게. 미안해요. 아까 물에 빠지게 만든 거 나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